너 지금 너 대체 지금 뭐? 나라 지라도 못 봐주겠으니까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! 시시한 실력은 내려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건 어때?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? 이유. 네 빌어먹을 존재 자체가 이유다. 이유요. 이유를 납득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겁니다. 상시, 정의, 비정상의 정상화. 뭐 그런 거야.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 그게 마음에 안 든다. 그 정도 비난은 그냥 감수하며 살도록 하죠.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? 원하는 대로 맞아주면 그럼 날 놔줄 겁니까? 어림없지. 관용 넘치는 신계의 법을 다시 써서라도 네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. 난 죄 지은 거 없습니다. 그래, 그거야. 네가 네 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. 그게 이유다. 너 때문에 내가 싫어. 그게 제일 미치겠는 이유. 마지막 이유는 이미 말했잖아. 그냥 네가 싫다고. 진건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. 못 주니까 꺼져. 왕의 명령이다. 웃기고 있네. 왕의 명령이 삥땅 뜯는 거니? 수국으로 돌아가며 벌을 내릴 것이야. 어, 그 전에 네 혀를 얼려서 부셔버릴 거니까. 난 왕이니까 사정은 못해. 못하는 게 그뿐이겠니? 여기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거야. 왜 그래? 안빈이 신대표를 막 끌고 갔어요. 지금 막 억지로. 무슨 소리야? 천천히 말해. 무슨 일이야? 어차피 피차 죽지 않으니 죽기 일보 직전까지는 가봐야지 않겠어? 틀렸네. 잊었어요? 난 당신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실력을 내려놓자고 한 거 아닌가? 내가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!